이번에는 68년 2월 2일 최씨고 여자예요. 고생 많이 하고 살았겠는데? 고생이요? 응. 한 번에 얻는 게 없어요. 아, 이분이? 응. 노력을 해야지 결과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구슬이 맺어지는 거 있죠. 결실 네. 맺어지기가 그러니까 초년 고생, 중년 고생 이렇게 하셔야 나한테 결과나 이런 기회가 내 목에 주어진다라는 주어지는데. 금전으로 하고 좀 어때요? 올해는 좀 돈이 많이 나가겠는데요. 아 그래요? 올해는 손재수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 귀설 그리고 조금 약간 뭐 관지 구설이 조금 비쳐요. 형사들한테 돈 먹어야 됐던 간에 올해 조금 이렇게 좀 시끄러울 일이 올해 조금 많아요. 아 시끄러운 일들이? 올해는 입을 좀 닫아야 돼요. 셧다운하우스 정신을 배워야 된다? 올해 입을 좀 닫아야 내가 조금 괜찮아지는데 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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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떠들잖아요? 더 힘들어 힘든단 말을 하지마 지금 접신하신 건가요? 그분하고? 힘든단 말을 하지 말라 그래 힘든단 말을 하면은 자꾸 일이 꼬이고 자꾸 누가 나를 시비고 자꾸 누가 싸우자 그러니까 네. 힘든단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고 하는데 힘들어 힘들어 하면 자꾸 일이 힘들어지는 형국이니까 올해 운이 그렇게 내가 보기 이분은 좋은 운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걸로 좋은 운은 아닌 걸로 올해는 조금 행동 조심이나 사람 조심이나 올해는 모든 거를 조금은 내려놓고 조심하셔야지 뭐 9시월부터 조금씩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데 올해는 조금 올해는 군형이 뚫렸어요. 군형이 뚫려? 쌀 쪽에 군형이 뚫려가지고 네. 자꾸 쌀이 자꾸 올해 자꾸 새 나가요. 그러니까 손재 실물 그리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 그냥. 연애운은요? 연애원 같은 거 혹시 있네? 남자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네 결혼하셨습니다 했겠지 나이가 있는데 아 그래요? 남자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네. 뭐 지금 현재로 뭐 그렇게 뭐 남자가 들어와서 연애를 하자 뭐를 하자 이런 거는 내가 보기나 뭐를 하기에 그리고 피곤해 보고 있는데 뭐가 피곤해? 선생님이 피곤하다고? 아 보고 있는데 졸려요. 선생님이? 왠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는데 졸려. 그러니까 지금 왜 졸려요? 아 몰라 보고 눈이 깐 게 보고 있는데 네. 피로가 많으신 분이신가봐. 보고 있는데 되게 졸려요. 68년생이면 당연히 피로하지. 아니 몸이 안 좋든 아니면 자기가든 졸려. 내 몸이 이렇게 좀 간이 안 좋든 간에 네. 조금 보고 있는데 좀 졸리네. 그리고 원래 이분은 골골 백년이에요. 올해는 사는데 아프고 오래 사는 새 하시는 분이에요. 아... 골골 백년이에요. 골골 백년이다? 명땜 몇 번 하셨을 것 같은데 한 세 번, 네 번 정도. 명땜은요. 앞으로는 더 잘 살 수는 있는가요? 혹시? 사람 관리만 잘하면요. 사람 관리만? 인간 관리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네, 사람 관리가.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또 내가 보기에는 사람은 그래도 잘 따르는 편인데 조금 뭐 그 뭐라 그래야지 나들락스만 안 하면 사람은 따라요. 사람이 없진 않은데 조금 올해는 아까 맨 처음 오신 분하고 이분하고는 시비 구설이 조금은 내가 보기에는 있네요. 내가 봤을 적에 이거 졸려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는데 잠이 와요. 아무튼 뭐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죠 선생님. 그러면 얼마 좋겠어. 근데 지금 내가 올리는데 뭐 누군지 가수인지 왜 무슨 저기지를 알아야지 내가 뭘 하는데 뭐 나 좀 저기 하네요. 아무튼 그거를 썸네일로 해갖고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꼭 보세요. 아무튼 알겠습니다.